초중고등학교의 독감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교육부가 조기 방학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이보라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독감이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외래 환자가 네. 작년, 예년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A형 독감이라 그럽니까? 바이러스 종류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 A. 네. 형 바이러스 감염 A형 독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이라고 하면 인플루엔자 네. 바이러스 감염을 말하는 건데요. 네. 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그 단백질의 구성 요소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네. A형, B형, C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은 네. 네, 인플루엔자 A고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그리고 최근 유행하는 A형 독감 모두 A형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입니다. 이건 그러면 뭐 전에부터 나왔던 독감 바이러스죠? 갑자기 시작한 건 아니죠? 예, 작년, 재작년에도 같은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예년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 뭐 날씨가 춥긴 춥습니다만은 빨리 확산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 예년에 비해서 약 한 달 이상 좀 네. 예, 그 유행 시기가 좀 빨라졌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플루엔자의 보통 확산이 9에서 14세의 소아 청소년에서 네. 시작을 해서 이제 성인에게로 이렇게 가족 내 감염이 되면서 이제 감염 속도가 감염 수가 네.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그 소아 청소년 층에서 감염이 시작이 되었고 근데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미처 방학을 하기 이전에 네. 인플루엔자 발생 시기가 좀 빨라짐으로써 학생들이 아직 방학을 하기 이전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더 늘어나겠네요. 예, 앞으로도요? 더 감염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일찍 찾아온 거네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녹색병원에 계시죠? 네,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그걸 이제 실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 초 중고등학생들도 예, 네. 소아과 환자가 너무 많이 진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 그래요? 예, 중고등학생들도 이제 내과 일반 내과에서 지금 호흡기 내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중증의 환자도 있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습니다, 요즘에? 예, 좀 최근에 많이, 네, 좀 바빠졌습니다. 환자 하루에 몇 분이나 보세요, 이 독감 환자들? 외래로 내원한 환자 중에 뭐 네. 독감 혹은 감기 증상 환자가 약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럼. 증상이 어떤 거예요? 이 A형 독감을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급격한 발열, 네. 그리고 근육통, 예, 그리고 뭐, 기침, 가래, 그리고 인후통 이런 증상과 좀 심한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 같네요. 좀 심한 경우에는 오심, 설사, 그러니까 미식거림, 설사 이런 증상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 초기 증상은 어떤 거예요? 열이 많이 오르는 건가요? 예, 38도 이상의 고열이 굉장히 급격히 어제 저녁, 어제 낮부터 급격히 시작한 고열과 전신 네. 근육통, 피로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열이 오르다가 이제 뭐 기침이 나고 네, 네. 오히려 열이 떨어진 이후에 또 기침 가래는 좀 한동안 더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A형 독감에 걸리면 이게 평균 한 달 완치되려면 한 달 정도 걸려요? 증상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네. 3에서 5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고열이 나고 근육통 이런 증상은 좀 완화가 되고요. 네. 약간 피로감 그리고 몸의 네. 약간 전반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완치되는 데는 사람에 따라서 1,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요즘 약이 워낙 좋으니까 금방 낫죠? 예, 그 항바이러스제를 지금 예, 저도 오늘도 많이 처방하고 왔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은 대증적인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증상이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독감이 이게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도 이 독감을 예를 들면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하면은 이후에 합병증으로 옮겨간다면서요? 예,
영아나 소아인 같은 경우는 네. 소아의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이제 폐렴 그리고 뭐 다른 장기로의 감염이 네. 발생하면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는 만성 질환자인 경우는 그런 네. 만성 질환 그러니까 뭐 만성 폐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자체 질병이 더 빠르게 악화돼서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독감이 그런 A형 독감처럼 이렇게 그 상당히 위협적인 그 바이러스 균이라면 학교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하는 모양이죠? 이 인플루엔자의 경우는 네. 청소년, 그러니까 초중고생의 같은 경우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방 그래요? 접종에서요. 5세 미만의 소아와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그 노인 그리고 만성 질환자가 우선 접종 대상자고 청소년의 경우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서 아마 특별히 개인적으로 챙겨서 맞지 않았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맞지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지금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글쎄 학생들이 말이에요.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그럼 같습니다.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빨리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그 청소년들도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가까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다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 가도 맞을 수 있나요? 보건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또 이렇게 백신도 좀 풍기 현상을 빚고 아, 그래요? 있어가지고 왜요, 또? 아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수급 양이 많아지면서 아, 그래요? 필요량이 많아지면 수급이 원활치가 않아서 네. 저희 병원도 어제는 이제 성인 그 예방 접종 주사가 다 품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요? 아침에 다시 수 들어오긴 했는데요. 네네. 그런 일시적인 그런 현상 수급에 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가서 맞아야겠네요, 그죠? 그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이제 감기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개인 위생 관리, 위생 수칙을 좀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손발 잘 씻어라. 그런 말씀이죠? 손발 잘 30분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잘 씻고 그다음 30초, 예. 30초 이상. 30분이면 너무 긴것 같아요. 그죠? 30초 이상 네. 손을 잘 씻고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은 꼭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시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공 장소에는 좀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그걸 같습니다. 푹 쉬어야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피로하고 뭐 힘들면은 아무래도 더 이런 감기나 독감에 더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푹잘 쉬시는 것도 중요한 지금 것 방송 같습니다. 끝나시면 병원으로 빨리 가서 또 환자들 진료하셔야 됩니까?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병원의 호흡기내과 이보라 과장이었습니다.